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플랜,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영화 이 더 플랜을 다 보셨을 텐데 이 더 플랜에 대한 그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그 뉴스타파에서 이 더 플랜이 제기했던 그 18대 대선 그 미분류표에 대한 1.5K값 이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19대 대선 개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분석을 해가지고 기사로 일단 1차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19대 대선 미분류 값도 1.5의 근사치인 1.6 K값이 나왔다. 그래서 뭐 결국 18대 대선의 이 개표 조작은 뭐 근거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최근에 보도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영화 멘붕의 시대 감독이십니다. 권혜명 감독님과 더불어서 좀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권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어제죠? 어제 지금 그 뉴스타파에서 19대 대선 문홍 K값은 1.6 정규분포라는 그 최기훈 기자의 기사가 떴어요. 혹시, 네, 맞습니다. 아, 보셨죠? 예, 예. 그래서 결국 그 19대 대선 개표 결과를 보니까, 미분류율이 이제 18대에 그 3.6%라고 그랬는데, 19대 때는 4.16%로 더 높아졌고, 또, 1, 2위 간의 상대 득표율이 K값이 1.6으로, 지난 대선의 1.5 K값보다 약간 더 커졌다. 뭐, 그래서 이건 늘,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결국. 뭐 그런 차원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19대 대선에서도 그 더 플랜에서 제기한 K값을 이제 뉴스타파에서 다시 예. 계산해 본 모양인데요. 예. 그때 18대랑 K값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면서 이게 18대에서는 의혹이었는데 예.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항상 있는 일이다. 예. 그래서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런 기사의 내용의 주장이 맹점을 갖고 있죠, 이게. 예. 어떤 맹점이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그 18대, 19대 대선만 따질 게 아니라 한 뭐 굉장히 많은 선거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모집단으로 해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K값이 1.5, 1.6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건 딱 두 경우잖아요. 그렇습니다. 18대, 19대. 예. 가지고, 두 케이스 나온 거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두 번 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의혹이 아니다. 이건 정상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너무 무지한 주장이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할 수가 없는 주장이죠. 아, 저는 지금 이게, 일단 18대하고 19대를 비교하는 것은 나름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미분류표를 뭐 다, 뉴스타파가 전국 거를 다 분석을 했다 해서 이렇게 추출한 값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상당한 거를 그래도 고생을 한 건데 조금 의아했던 것은 18대 때 썼던 기기,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하고 19대 때 썼던 투표지 분류기하고 기기가 달라졌잖아요. 예, 예, 그렇죠. 회사도 딱 틀려지고. 예, 회사가 틀려지고, 19대에 쓰고 있는 지금 현재 기기는, 미르 시스템즈에서 만들었지만, 18대 거는 이제 한틀 기기였고, 구형입니다. 18대 거는. 기기 자체가 달라졌고, 프로그램도 달라졌을 거라고요. 예, 예. 그리고 미분류 어떤 경우에 미분류로 분류를 하라라고 하는 그 기준도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더라고요, 기사에. 네. 그런 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조사에서 보인 맹점인데. 예.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특허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수치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모국이 해소됐다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억지에 가까운 거죠. 예. 네.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의혹이 반복됐다는 거는 그게 여전히 의혹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그 사람들 주장대로 이제 해소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의혹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딱 두 경우 가지고 이렇게. 예.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게 일반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황당주장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좀 더 그 디테일하게 그런 어떤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 비교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저는. 예. 일단 이렇게 대조하는 작업 자체는 뭐 가상하나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좀 그렇게 그 그냥 18대 19대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그냥 뭐 여러 그 프로그램이랄지 기기랄지 등등의 어떤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특히 이제 18대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동시 선거가 치러졌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하고 같이 치러졌잖아요. 예. 그리고 몇몇 지역은 지방선거, 지방 재보궐 선거가 같이 치러진 지역들도 있어요. 예. 근데 19대 대선의 경우는 단일 선거였습니다. 철저하게. 그죠? 동시 선거를 치른 지역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번 19대에서도 그 K값이 1.6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난 18대하고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미분류율도 뭐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예.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미분류율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수치가. 예. 그 수치하고 똑같은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4.16%의 미분류율이 나왔다 그러는데. 예. 이게 이제 뉴스타파에서도 이제 그 수치를 쓸 거 아니에요? 예. 데이터는 뭐 선관위에서 받았을 테니까. 예. 또 좀 이상하죠. 왜 4.16인지 이게 뭐 세월호 사건하고 무슨 연관 있는지 의심이 확 드는데. 예. 하필 4.16%예요. 또 다른 데서는 또 5.16이라고 박근혜가 51.6% 받아가지고 또 5.16 군사 쿠데타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사람들의 의심을 또 많이 샀는데 또 이번엔 또 하필은 왜 또 4.16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멘붕의 시대, 영화 멘붕의 시대에서 미분류율, 전국 그 18대 대선 미분류율 같은 경우 3.66%로 그때 언급을 합니까? 예. 그리고 더 플랜의 경우는 3.6%라고 언급을 했고. 예.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로부터 제가 정보 공개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대 대선의 전국 평균 미분류율은 4.16%다. 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18대가 4.16%였는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19대의 미분류율도 4.16%다. 동일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가능성이 사실 적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18대도 4.16이 나오는데, 19대도 4.16이 나온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힘든 수치거든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어떻게 생각들기에는 이게 선관위 직원이 실수하지 않았나, 정보 공개하면서. 아, 실수다. 높아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계산했을 때도 3.6%가 나왔는데 많이 틀리잖아요. 거의 0.5%인데. 0.5%면 최소 10만 표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0.5%면 그러니까 전체가 3.67%, 3.7% 정도인데 예. 거기서 한 15% 정도 되는 거니까 예, 예. 10만 표 넘죠. 예, 그러니까요. 10만 표가 15만 표 이상이죠. 예, 한 15만 표 정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차이 나는 거죠, 이거는. 예. 어쨌든 이제 뭐 뉴스타파 주장은 뭐 18대 때 그렇게 그 1.5K 값이 이렇게 나오면서 1.5K값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미분류율이 이게 조작이 아니고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더 플랜의 그야말로 핵심적인 내용인데 뭐 똑같은 그런 비슷한 일이 지금 19대도 해보니까 나오더라. 1.6이 나오더라. 오히려 K값이 1이어야지 정상이다라고 하지만은 뭐 그렇게 1.6까지 나오는 뭐 19대 때 대선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아 이거는 그냥 투표자들의 어떤 뭐 성향상 이렇게 그 미분류율이 많이 발생을 하고 뭐 그런 거지 어떤 조작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아마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뉴스타파에서 몰고 가려는 그런 주장인데. 예예. 이게 이제 선관위 주장이죠 사실은 저번에 이제.
플랜에서 K값을 1.5로 제시하고서 이제 전자개표기에서 개표 조작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예. 대한 반박으로서 이제 선관위에서 그 홍준표 후보나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같은 보수 후보에는 그 노인들 표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손을 떨어서 그렇게 됐다. 손 떨린 살. 예. 이게 무슨 객관적인 증거입니까 이게? 예. 그걸 어떻게 뭐 손을 떨어서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거를? 그래도 더 플랜에서 K는 1.5를 제시한 거는 이건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예예. 예. 데이터를 그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결과잖아요. 이건 아주 뭐 객관적인 결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건데 손을 떨었다? 손을 떨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요? 이 핫탑이 그 노인 폄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다 손을 네. 떠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뭐 노인들이라 그래서 기표를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전혀. 예. 네. 네. 근데 이번에 그렇게 손이 떨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번인 홍준표 후보가 예. 문재인 후보보다 표가 한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18대는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하고 비슷했고. 예.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가 표가 반인데, 1.6이 나오면 안 되죠, 이게. 지금 그, 나와야 될 예. 찍은 사람이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문재인 후보가 41.1%를 얻었고, 지난 대선에서. 네. 홍준표 후보가 24%를 얻었거든요.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예. 좀 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예, 이 미분류표 분석을 해보니까 뉴스타파의 그 미분류표 분석에 가면 홍준표 후보의 미분류표는 29%가 나왔고 홍준표 후보의 분류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분류된 표는 2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얻은 그냥 정상적인 분류표보다 미분류율이 그 더 6%가 더 높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6%밖에 안 돼? 못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9%. 미분류율이, 예, 홍준표의 미분류율은. 그리고 네. 문재인 후보 거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의 분류표, 정상적인 분류표는 41%가 나오는데 미분류표는 32%. 그러니까 미분류, 예, 분류표보다는 문재인은 미분류표가 9%나 적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18대 대선 때처럼 문재인 후보는 계속해서 미분류표가 18대 대선에서 한 10% 이상 항상 그 본인의 분류표보다 적게 나왔거든요. 18대 대선 당시에도 보면은. 근데 같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18대가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결국? 네. 이게, 예. 둘 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 그러면 둘 다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사람들은 그게 이런 경우가 반복했으니까 문제가 아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은 이게 이 비슷한 일이 두 번 발생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 다 문제일 수 있다. 그렇게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통계적으로 따져 보면은 예예 두 경험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그렇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둘 다 문제일 경우가 훨씬 많죠. 지금 그 더플랜의 경우는 2002년 대선 당시에 개표 사항표 서울 관악구 그다음에 네. 2007년 대선 당시에 용인시 수지구하고 서울 노원구 개표 사항표를 네. 분석해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1 K값 1에 가깝게 그때 당시에는 나온 것을 제시했어요. 예,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 포함 안 하고 지금 그 데이터가 있는데. 예. 네. 아주 유리한, 본인의 주장에 맞는 데이터만 지금 두 경우만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뉴스타파는 그냥 19대와 18대만을 지금 그냥 단순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맹점인 것 같습니다. 자기네 주장에 맞는 데이터만 쓰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전제를 놓고 어떤 편견을 물론 인간이 편견의 동물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조작이 있었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쪽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이렇게 취하고 또 없었다라는 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쪽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이렇게 취하는. 그래가지고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렇긴 한데, 사람들 성향이 그렇긴 한데, 이번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죠, 사실은. 이번에는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선관위의 그 공식 발표 자료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객관적인 수치로 이렇게 개표 조작의 증거를 제시한 거고, 그걸 반발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뭐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음모론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 경우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제 어떤 언론이다면 예, 좀 아예 어떤 프레임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좀 저는 이제 그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문제가 있어도 뭐 이거 사실은 뭐 언론의 그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를 사실은 저버리고 있는 경우죠, 이게. 예. 네. 아, 그래서 뭐 뉴스타파의 이 결론이 어떻게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뭐 결론은 나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대변해주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표 조작은 음모론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거는 좀 그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접근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여기서 의혹이 들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네. 뭐냐면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음모론을 제기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의혹이 드는 것은 사실이니까 지금 1.5K 값으로 18대가 나왔고 19대가 1.6으로 1, 2위 후보 예, 그 K값이 나왔다면. 예. 그니까 18대 대선에 대해서, 개표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이렇게 비분류율 1.5K값 수렴 현상 이것을 그 제기하면서, 영화 더 플랜이 만들어지고 또 그 멘붕의 시대도 사실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것을 제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개표 조작을 했던 세력들의 경우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덮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어떤 그 뒷받침해주기 위한 근거로 일부러 19대의 1, 2위 간의 후보 미분류율을 그와 비슷하게 맞췄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예, 예. 뭐,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개표 상표 다 뭐, 조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속이진 않겠죠. 아니, 1.6으로 이렇게 수렴되게 함으로써, 그니까 이제, 이 19대 같은 경우는 조작을 해봐야, 워낙 1, 2위 간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이게 뒤집을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1, 2위 간의 후보의 어떤 그 개표 결과를 뒤집자는 차원이 아니라 미분류율을 그런 식으로 맞춤으로써 18대 때의 그 미분류율이 1.5K 값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 뭐 늘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런 사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알려주면서 18대의 그 조작 사실을 희석시키는 좀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답한 건 그냥 뉴스타파에서 그 K값을 조작했다는 건 아닐 거고. 아, 그렇죠. 예, 예. 개표 결과 자체는 그런 식으로 K값이 18대하고 유사하게 나오게 개표 조작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조작했을 수가 있죠. 예. 예. 네. 지금 이제 그 강력한 그 지금 뉴스타파의 그 기본적인 주장과 선관위 주장은 결국 그 박근혜나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년층이 많고 그 사람들의 경우는, 일단 기표를 할 때 이렇게 제대로 찍지 못하고 항상 그 뭉퉁하게 찍거나 뭐
약간 잘못 찍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미분류표를 많이 발생하는 성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 그 노령, 보수 노령층의 어떤 투표 성향 때문에 미분류율이 그렇게 그쪽 후보의 경우는 많이 나오는 거다. 이런 지금 그 취지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표 조작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페이가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수치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뭐 노인들이 손을 떨어서 그렇게 됐다는 건 이거는 전혀 객관적인 주장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걸 실제로 보니까 노인들을 표본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이 손이 떨리는 거를 데이터를 통계를 내든지 예. 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막연히 그냥 손을 떨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거는 아무런 객관적인 주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고려 사람들이 이거를 노인들이 손을 떨었다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장하기까지는 이거는 그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군단이 군단위에서 이렇게 주로 그 미분류율이 높게 발생을 한다. 뭐, 이렇게 네. 주장을 하지만은, 18대 대선의 그 군단위들 가운데서 그렇지 않는 지역들도 있어요. 예. 여러 군, 네. 제가 저 쭉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군단위들이 그렇게 그 미분류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분명히 여러 군데 존재한다라 그런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C단이라 그래서 미분류율이 낮다라고만 또 볼 수도 없더라고요. C단위도 높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5% 이상 나오는 지역들이 C단위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미분류율이 6.2%예요. 예.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예. 뭐 그런 지역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그 막연하게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노인층들이 당연히 보수적이고 보수 후보들을 찍다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투표를 할 때 손이 떨어서 떨려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기표를 제대로 못한 결과 미분류율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는 정말 그 비과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니까 그 참관인을 제가 이제 선거에서 한 서너 번 해봤는데, 예. 표기에서 나오는 그 표들을 보면은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중앙에 제대로 찍은 표들이 미분류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참관인을 뭐 이번에도 19대 대선 참관인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영상도 그래서 미분류를 중심으로 봤어요. 했는데 정상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기표가 된 표들이 미분류로 빠집니다. 예, 그것을 뭐 영상으로도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뭉퉁하게 찍은 표가 미분류표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도 속설입니다. 뭉퉁하게 찍은 표라 할지라도 투표지 분류기는 다 그 분류표로 빼내기도 해요. 예. 그 정도 감별을 못 해내면은, 식별을 못 해내면, 기기 자체 성능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럼 뭐, 홈표도 많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찍힌 편대도 다른 후보 포켓에가 있고, 그런 경우도 이제 18대에서는 많이 발견이 됐죠? 예, 18대 때는 홈표도 여러 지역에서 발생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 19대 때 혹시 홈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들은 건 같은데, 아, 들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 사장님이 홈표 발견했다 하시지 않았었나요? 예,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발견했어요. 그니까, 심사집계부의 미분류표를 다시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니까, 미분류표를 수작업으로 검표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집계부에서. 그니까, 검표가 끝난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자. 어떻게, 이 표들이 미분류표였다가 이렇게 분류를 심사집계부에서 했는지 그 기표 형태 좀 보자라고 이렇게 쭉 훑어보는 가운데 안철수
예, 그러니까 미분류표였는데 안철수 후보표로 이렇게 분류된 표 있잖아요. 그 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표가 거기에 한 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예.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 심사집계부에서 이제 미분류표를 분류를 해놓은 그 표를 다시 이렇게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로 분류된 표 다발에 문재인 표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 분류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일부러 그냥 거기다 집어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홈표는 홈표죠. 예. 네.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선관위에서는 노인들이 손이 떨려서 뭐 그랬다고, 뭐 객관적인 주장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19대 대선의 개표 참관인들은 뭐 시민의 눈, 공명선거 네트워크 엄청 시민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최소 만 명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홈표가 발생을 한 군데라도 했다면 이미 다 언론에 알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18대와 달리 19대에는 홈표 발생이 보고가 안 됐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거 말고요. 그런 형태 말고 투표지 분류기 단계에서 그렇게 그 홈표가 나온 케이스가 지금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뭐 19대를 조작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제 미분류율 자체는 기이하게 너무 높네요.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닙니까? 4.16%라면? 4.16%라면 너무 높은 거죠. 예. 너무 높고, 그러니까 이 선관위에서는 그 미분류표가 홍준표로 많이 간 거는 이제 손떨림 때문에 갔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주장이 전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미분류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는 전자개표기 자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전자개표기 자체가 그 인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개표 조작이 없었다 하더라도, 인식을 제대로 못한 표가 4%가 넘는다는 거는 사실은 쓸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요런 문자 인식하는 그 사람들, 전문가들 몇 명 인터뷰를 했어요. 예예. 멘붕의 시대에도 이제 나오는데, 거기 안 나온 사람들도 제가 이제 그쪽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공유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개표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어느 정도 정확도로 이걸 분류할 수 있느냐. 예. 거의 뭐, 거의 오류 없이 분류해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선관위에서 쓰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미류 시스템즈가 만든 투표지 분류기의 경우도 6.4 지방선거의 전국 평균 미분류율은 1.65%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미분류율을 낮추려면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예, 그렇죠. 근데 4.16%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6.4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 선거, 뭐, 군의원, 뭐, 도의원, 시의원 다 선거 같이 치르잖아요. 네, 훨씬 힘든 선거인데. 네, 복잡한 선거예요. 그런데도 전국 평균 미분류율 1.65%가 나왔는데, 어떻게 단일 선거에서 이렇게 미분류율이 높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미분류율이 4%가 넘는 자체가 의혹이죠, 이게. 네, 예. 제가 미르 시스템도 인터뷰한 게 있잖아요. 멘붕의 시대. 예. 그 직원이, 미르는 아니구나. 그거는 저기, 미르 시스템 인터뷰 안 했고, 멘붕의 시대 나온 거 보면은 그 미르가 아니고 그 전에 한편 시스템 직원하고 인터뷰한 게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도 그 사람도 보니까 정확하다고, 거의 오류 없이 정확하게 분류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개표소에서 보면은 뭐 3%, 4%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자체가 의혹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미분류표를 그렇게 양산하지 않는 것이냐. 저희 여수 같은 경우도 제가 개표 상황표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18대보다 더 미분류율이 높아졌어요, 여수는. 네. 5.7%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좀 기기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분류표 지금 그 1.6, 1.5 이렇게 그 수렴이 되는 현상도 지금 이게 의혹이 오히려 더 해소가 된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죠. 예. 18대에도 그 K값이 크게 나왔고, 예. 늘고 됐고 이번에도 또 K값이 더 크게 나왔다면은 이거는 의혹이 더 커진 거로 봐야 되는데 그 뉴스타파 쪽에서는 그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통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객관적으로도. 예예. 예. 예. 그리고 그런 전자개표기에서 그렇게 일불리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자체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얘기죠. 지금 감독님이 공학도지 않습니까 원래? 그죠? 예, 원래는 예. 그래서 이런 기계의 속성이랄지 이런 것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쪽하고 전공학은 틀려가지고. 아, 그런가요? 전자 쪽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전자나 뭐, 아니고. 예. 예. 아, 물리학 쪽인가요? 예, 예 물리학했죠. 예. 아, 그렇군요. 예. 대학은 공대 나왔는데, 대학 때는 공부 안 했고, 사실은. 아, 예, 예. 학원 때 물리학을 했는데, 예. 정확하게는 물리학을 했죠. 공부한 거는 공부고, 공학은 사실은 별로 안 했어요. 예, 어쨌든 뭐 기계는 정직한 거 아닙니까? 기계가 예. 속일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일단은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걔는. 예. 하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멘붕의 시대 1편을 내놓으시고 지금 그 후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예. 지금 이제 멘붕의 시대도 보니까 이제 1편이 그, 아직도 유튜브에서 뭐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시청을 했던데, 조회수가. 예. 우리 그 애청자들 가운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멘붕의 시대 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좀 봐주시고요. 후속편에서는 어떤, 대강 어떤 그, 데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후속편에서는 그 후에 이제, 그, 1편에서는 이제 2013년까지만 했고, 예. 후속편에서는 이제 그 이후 2014년, 2015년에 벌어진 일들을 하는데, 예. 일단 내부나 뭐 어떤, 그때, 2014년 초까지만 해도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7K 집회가 열렸거든요. 예.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소송인단이나 그 목회자 모임에서 이제 투표소 수개표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더 플랜의 경우는 이 1.5K 이 미분류표 이 조작 어떤 그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지금 멘붕의 시대의 접근 방식은 연대기적으로 그 해에 어떤 그 개표 부정 내지는 조작에 대한 투쟁이 또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어떤 활동이 펼쳐졌는지 그렇게 쭉 전 이렇게 그때 사회상은 뭐였는지 그렇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접근 방식 전혀 달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예,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금방금방 세월이 그냥 너무 빨리 흐르기 때문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 예. 예, 그 멘붕의 시대를 보면서 아 저때 저러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후속작 기대하고요. 혹시 뭐 우리 오늘 애청자들한테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그 멘붕의 시대 1편을 이제 유튜브에 올린 지 두 달이 다 돼가는데요. 네. 네.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네. 기대했던 것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안 보셔가지고 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좀 보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이벤트를 해요. 네. 이벤트 그 멘붕의 시대를 보고 감상문을 적어 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뽑아 가지고 상금을 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거를 좋은 네. 이벤트네요. 그 정진빈 대표님이 이제 멘붕의 시대 제작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예. 그 축권당 지금 추진하시는 정진빈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예, 예. 정진빈 대표님께서 이제 멘붕의 시대 제작비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멘붕의 시대 1편을 올렸는데 너무 안 보니까 또 대표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예.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좀 그렇게까지 하기는 쑥스러워가지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 대표님께서 계속 추진을 해주셔가지고 예. 네. 이왕이면 그 멘붕의 시대를 보시고 그 감상문을 잘 쓰시면은 상금을 빌리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거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멘붕의 시대 영화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감상문, 영화 감상문을 잘 써서 보내면 응모를 하면 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래서 그것을 일단 좀 자세하게 좀 안내를 받으려면 어디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제 그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요 소송인단 예 소송인단 사이트로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을 거고요 예. 네,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소송인단 그룹이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셔도 알 수 있고.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메일 주소라든지 그런 대로 이제 감상문을 쓰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고요. 예. 네. 또 그 페이스북에 멘붕의 시대 그 페이지가 있어요. 예. 네.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그냥 방문자 게시물로 써 주셔도 돼요. 아 페이스북 멘붕의 시대 페이지에다 그 게시물로 그냥 방문자 게시물로 감상문을 올려 주셔도 그것 네. 자체가 응모가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소송인단에 전달해 줘서 그 하도록 네. 할 거예요. 상금은 어떻게 많이 줍니까? 네, 상금은 그러니까 뭐 1등이 50만 원이고. 오, 셉니다. 예. 네. 사상 두 분으로 해서 30만 원씩 이렇게. 멘붕의 시대 아무튼 우리 그 애청자들 가운데 아직 못 보신 분들 빨리 보시고요. 네. 좀 그 꼼꼼하게 보셔서 그 내용 중심으로 감상물 잘 쓰셔가지고 우리 애청자들 가운데서 좀 그 상금 타가시는 분들이 꼭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솔샘 소리 듣고. 이 멘붕의 시대를 봐서 이렇게 그 당첨이 됐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 솔샘 소리로도 영광이 되겠습니다. 예, 예. 네네. 네, 감사드리고요. 아직 뭐 응모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아직 이게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네요. 네. 꼭 뭐 그 이벤트 때문이 아니라도. 예. 멘붕의 시대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예.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멘붕의 시대 저도 우리 그 교우들하고 같이 봤는데 다들 그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감명 깊게가 아니라 정말 이걸 보면은 산 민주주의의 산 교육이죠. 그 자체가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영화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지점에 서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화로서 적극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번에도 연결해서 아무튼 이런 그, 선거 문제는 우리 방송에서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고들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팔팔 대리운전 061-6818-8888 1000원씩 기부한 대리운전 팔팔 대리운전 061-6818-8888 팔팔하게 달려요 팔팔 대리운전 061-6818-8888